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백중, 이제 우란분절입니다. 아마 우란분절 백중에 대한 그 아마 이야기들은 매년 백중 때마다 들으셔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본인의 어머님이 살아있을 때 악행을 워낙 많이 하셔서 아주 깊은 그 지옥 세계에 가 계셔서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천도할 수가 없었고 구제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안거해제하는 날, 많은 스님들이 모이고 많은 대중들이 모인 날, 우리 모든 분들의 어떤 그 한 마음으로서 같이 천도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님이 천도가 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우란분절을 불교에서는 이제 5대 명절, 4대 명절로 불리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불교의 어떤 절기 법회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는 나의 행복과 또 내 가족과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마음속에 발언해주고 또 내가 잘 되고 그들이 잘 되기 위한 많은 기도들을 이렇게 평소에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중 때 한 번만큼이라도, 백중 때 77제 여태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셨던 많은 분들, 또 우리 가족이셨던 많은 그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의 마음, 즉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항상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때라도 날을 잡아서 한번 우리가 이제 천도의 마음을 내고 기도의 마음을 내자,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천도제를 봉행을 하고요. 이제 천도제를 하는 것이 보면 보통 이제 관음시식이라는 이제 천도제 의식을 봉행을 합니다. 근데 관음시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천도의식, 관음시식은 영가님에게 법의 실상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실상을 들려드림으로써 영가님들이 이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죽자마자 이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집 앞에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서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저승사자라고 부르진 않지만 저승에서 이렇게 데리러 왔습니다. 데리러 와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일주일 있으면은 데리고 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있어 줌으로써 이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저승사자가 차마 못 데리고 가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언뜻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돌아가시면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이제 살아있을 때의 습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런 음식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살아있을 때의 습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는 것처럼 느끼고 또 고통받는 것처럼 느끼고 또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이제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요즘에 이제 요즘에 많이들 뭐라 그러죠? 그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임사 체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많은 곳들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100% 다 하는 얘기가,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를 잡아가거나 끌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유교에서는 막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로 오락부락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옛날, 그 옛날 많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전생의 부모,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그 불교에서 나오고 또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방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고 나면 무서운 저승사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무한한 우리들의 과거, 그 과거, 오랫동안 우리와 인연 맺었던 전생의 부모님, 형제, 자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두려워 떨까봐, 걱정할까봐,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까봐 아주 따뜻하고 자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일로왕 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교에서는 저승사자라 했지만, 일로왕 보살님께서 아주 무한한 자비심을 가득 띤 이런 불보살님들께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관세음보살님 자체가 보살님이라는 분이 무외시를 실천하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이 어떻게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자비롭고 이런 어떤 아주 품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 아름답게 해줄 뿐 아니라, 죽음을 체험했던, 임사체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났더니 나는 죽음을 괴로운 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한 지구의 평화, 고요함, 어떤 기쁨, 충만함, 이런 것으로 가득한 완전한 그 평화로운 세계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인간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다시 인간계로 끌려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임사체험에 대해서 그건 다 정신적 환각에 불과하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끝끝내 주장하던 그런 그 하버드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 정신의학을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아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 까먹었네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김영사에서 나온 책도 두 권이나 발행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선두에 나서서 의학으로 봤을 때, 과학으로 봤을 때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교수가 임사체험을 하게 되고 나서 본인이 임사체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환각일 수가 없다, 거짓일 수가 없다, 너무나도 생생한 진실이다.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을 봐도 상당히 뭐랄까, 이 양반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마음 공부에 어떤 깊이 있는 삶의 통찰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주로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왔다가 대부분 거의 깨달은 사람 비슷하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설법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근자의 그 홍콩에서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을 썼던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깊은 그 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 선사 스님들 같이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선사 스님들의 버버집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착각을 하게 될 정도로 삶의 어떤 깊은 통찰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럽겠죠. 기존 유교에서 배운 것은, 우리 어떤 전통에서 배운 것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거야,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끌고 가고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불교를 상당히 방편의 불교, 방편의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방편의 불교를 공부한 작가가 쓴 얘기예요. 아주 좀 뭐랄까 좀 별로 좋다 나쁘다 얘기하긴 뭐해도, 거기 보면 저승에 간 사람이 천상으로 가거나 윤회하기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막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착한 일을 한평생 너무 많이 짓지 않고서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불교를 아주 피상적으로, 옛날에 불교에서 지옥을 얘기한 이유는 완벽한 방편입니다. 너무 수준 낮은 옛날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지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방편입니다, 방편. 경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쪽으로도 배워왔어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죽음은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다. 하다못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법당에 나오는 신도님 딸내미가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보내왔어요. 스님,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온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딘가에서 왔는데 그 온 곳을 A라고 보자. 어딘지 모르지만 A라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인간계에. 그럼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도 그 A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 외국을 어디든 전국 여행을 떠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집이듯이 우리가 A에서 왔다가 한평생을 살다가 돌아가는 것은 A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죽음은 무서워야 될 게 아닌데 왜 무서워하죠?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건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순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애들도 아는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귀의한다리잖아요. 귀의. 돌아가 의지한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본바탕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즉 우리는 본래 무한한 본래 부처고 본래 무한한 진리, 법이 가득 꽉 차있는 존재이고 법 자체가, 부처님 자체가 바로 나의 본성인 본래 모습입니다. 내가 바로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발심한 사람이 스님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스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고 발심을 했다면 여러분이 바로 불법승 삼보에서 나왔고 아까 그 아이가 말한 A라는 곳이 바로 불법승 삼보의 자리, 불성의 자리, 자성의 자리, 우리의 본래 본바탕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불성의 자리를 바다로 비유를 하고요. 경전에서는 우리가 나온 생사, 생겨난 모든 존재들,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사법의 모든 존재를 생사법이라고 해요. 이 바다를 불생불멸법이라고 하고요. 즉 바다에서 나라는 존재가 파도로 하나 파도 친 것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왔잖아요. 여러분은 부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는 파도는 본래 바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착각이 이 몸뚱이가 나야, 생각이 나야, 느낌이 나야, 감정이 나야 이렇게 이 몸뚱이라는 비좁은 제한된 존재 속에 나를 가둬놨습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죽으면 내가 죽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했고 이 관음시식에서 불생불멸을 얘기하겠습니까? 영가님에게 왜 불생불멸을 법을 설하겠습니까? 영가님의 본래 면목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불생불멸하는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가 죽을 뿐이지 나라는 본성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 같이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 이 관음시식, 즉 천도제의 가장 핵심 부분이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막 연구를 하지만 가장 핵심이 착어라고 해서 착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경전을 큰 스님들께서, 선사 스님들께서 착이라는 게 이제 덧붙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덧붙이는 말, 즉 부처님의 고구정령한 법의 가르침을 선사 스님들이 덧붙여 놓은 법문, 즉 큰 스님들의 법문이 바로 착어입니다. 그래서 영가 법문을 착어라고 부르는데 이 관음시식에 대한 착어를 제가 한글로 해석을 좀 해 놓은 것을 읽어 드리면요. 이게 이제 영가님, 영가 법문하는 백중 때 영가님들에게 법문하는 주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얘기죠. 영가시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은 허망하게 떠났지만 영가님의 참된 근원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불생불멸한다. 본래 성품 자리에서는, 본래 자리에서는 불생불멸하여 나거나 죽는 게 아니다. 영가님은 돌아가셔서 괴롭다고 느끼지만 그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죽을 수가 없다. 불생불멸한다. 지난 세월 맺었던 인연들은 실체가 없어서 아득하다. 한 세상 한평생 살다가 죽었지만 한평생 산다라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다가 애기를 낳아서 예쁘게 살다가 가는 걸 그걸 다 실체라고 여기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재혼을 했는데 한 20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 그럼 그 30년 전에 결혼했다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럼 그때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던 10년 그게 실상이라고 느낍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내 부인이라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인연 따라 잠깐 맺었던 인연이고 이제 스쳐갔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20대 때 10대 때 사귀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지금까지 막 못 잊고 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 인연 따라 잠깐 그런 인연이 만났다가 헤어진 것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참된 불성을 깨달으면 태어남과 죽는 것이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이 꿈이라는 것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매일 밤 우리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힌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이게 바로 진리야라는 힌트를 근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밤마다 꿈을 꾸는 그 꿈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가 보내주는 힌트들입니다. 꿈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사연도 있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있어요. 그 꿈속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거기서 잘 살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삽니다. 꿈속에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꿈을 깨고 보면 그 꿈 전체가 그 꿈속에 있었던 우주가 꿈속에 있었던 별이 꿈속에 있었던 너와 나가 꿈속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너와 나 둘로 나뉘어진 따로따로의 존재들인가요? 지금 그 꿈이라는 실상이 어딘가에 있어서 내가 거기서 잠깐 빠져나온 건가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일 뿐이죠. 꿈속에서 인연 따라 잠깐 만들어진 하나의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우주가 실제 우주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들었을 뿐이죠. 꿈속 안에 있었던 등장인물들,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꿈꾸는 자의 의식일 뿐입니다. 그 꿈과 똑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생생한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어떤 꿈? 분별 망상의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동일시를 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나다라는 착각하고 있는 꿈.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을 깨라. 아상이 바로 꿈이다. 여몽환포영. 이 세상은 꿈과 같다. 환영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번개벌과 같다. 인연 따라 잠깐 왔다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이 몸은 여러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이 몸뚱아리 안에 갇혀져 있는 이게 나의 진실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낸 그 바탕, 배경 전체가 바로 여러분의 진실이지 이 개체가 여러분의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라는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의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본래 부처의 무량수 무량광한 여러분이라는 존재,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왜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비좁은 허망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망상을 가지고 한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좁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은 온 우주법계 전체 그래서 법신이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불 우주법계 전체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몸은 법신이다.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여러분의 진실한 몸입니다. 전체가 나인데 그 전체라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딱 잡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인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로서의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진실을 이 생각이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응애응애 할 때 나라는 생각이었고 너라는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이 없을 때, 응애응애한 아기 때, 그때는 그냥 부처였던 거예요. 부처 자체로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도둑이 들고와서 칼을 들어도 그냥 생글생글 웃습니다. 아기들이 보면은 내가 안 그러고 자기 이름 부르잖아요. 지가 3인칭인 것처럼 누구는요 이러면서 아직 아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아기들에게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 보입니다. 내 편, 네 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 네 부모 이렇게 안 보이고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가 통으로 분별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진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볼뿐의 자리에 있으면 보이는 대상을 쫓아가면 대상은 다 다르죠. 보이는 대상은 다 다른데 그냥 보는 그거, 보는 그거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든 컵을 보든 보는 그 작용은 이 손을 보는 거나 마이크를 보는 거나 여러분을 보는 거나 내 몸뚱이를 보는 거나 다르지 않죠. 보고 나서 생각하면 아 이건 내 몸, 저건 남들 몸 이렇게 착각하지만 이건 사람, 이거는 우정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해석하지 않고 보는 자리에 있으면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참된 뜻은 이 세상과 나의 성품이 본래 부처였음을 깨달은 것이고 달마대사가 면벽해서 삼가 죽음을 해탈한 것은 태어남도 본래 없고 죽는 것도 본래 없는 불생불멸이라는 이런 참된 도리를 깨달으신 소식이다. 영가님의 한평생도 꿈과 같은 신기루니 참나자리를 깨달은다면 즉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죽음이 없고 본자리로 돌아갈 뿐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 천상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망상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야. 이거 생각입니다. 죽음은 좋은 거야. 이것도 생각입니다. 지옥이 있어. 이것도 생각이고요. 지옥이 없어. 이것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래 없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냥 침묵을 하시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건 하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견해를 가질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참 여러분들한테 하면서도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은 견해를 소멸해 버리셨다. 견해가 없다 이럽니다. 어떤 특정한 견해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견해를 다 쓸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특정한 견해, 생각 이것을 쥐고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맞고 틀리는 분별망상의 세계 속에 허덕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견해를 뛰어넘는 분별망상을 뛰어넘는 무분별심 이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가까이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신기한 점은 지금까지 모든 불자들, 모든 대부분의 스님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물론 선의 황금기 때 뭐 임재조주 마주 황벽 걸출했던 또 다른 선사 스님들, 조사 스님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도 지금 벌써 1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지가 않았었고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도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짜 깨달음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편 쪼가리, 문자 이것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법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로 가는 방법들, 수행법,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만이 발전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난 불교를 믿었던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전부야, 수행이 전부야 이러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 30년 만이 문제가 아니고 1000년 넘게 이러고 왔습니다. 불교 역사 자체가. 그런데 부처님 당시나 선해 황금기 때는 어땠냐면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 제가 신도님들이 무수히 부처님 주변에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법을 설했고 법문 끝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경전에 늘 나오는 얘기예요. 500명이 법문을 들었고 이러이러한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들이 경전 끝에 항상 나옵니다. 선사 스님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만 뭐 무수히 많은 몇백 명이 깨달았고 뭐 마조의 문화에서만 뭐 128명이 뭐 완전히 원만한 어떤 도를 이루었느니 뭐 또 제가 신자들조차 막 다 깨닫고 한 가족 전체가 막 엄마 아빠 딸내미까지 다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그 큰 스님이 계시는 절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노파들이 다들 깨달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수행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언하대오 법문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더 놀라운 점은 옛날에는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찾아갔어야 돼요. 출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게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출가하는 게 절대적인 제도라면 여러분들은 제가로 있으니까 법이 아니게요? 출가한 스님만 법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은 법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만든 제도입니다. 어떤 편의? 그 당시는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법문을 들으려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주변에 옆에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옆에서 법문을 듣게 했던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굳이 법문을 들으러 갈 필요 없이 불교TV,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유튜브 보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2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한때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깨어나는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허황된 얘기 같지만 정말이에요. 당장 지난주 또 그 지난주도 한 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냥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좀 꼬시는 이야기를 한다면 좀 방편의 이야기를 한다면 많습니다. 당장에 엊그제도 그냥 직접 서울에서 뭐 몇 번 법문을 들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는 유튜브에 올려주니까 유튜브를 계속 들었는데 유튜브를 듣다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이거를 내가 듣는 게 아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혀 모르겠다 하다가 그냥 유튜브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쑥 내려가면서 그냥 아 일체가 하나구나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왜 놀라느냐 하면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 불교계 안에 스님들 사이에서도 선방에서 10년, 20년, 30년을 참선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 보다가 깨닫고 법문 듣다 깨닫는 사람들이 제가 신도님들이 많이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좀 사실 오염된 용어라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평범해지는 평상심이 도이지 막 신비로워지고 환희로워지고 뭐 막 그냥 육신통이 생겨나고 막 이런 게 깨달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오늘 깨달았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남편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느낄 수 있겠죠? 몰라요. 안목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지천에 두고도. 그런데 지금이라는 시대가 놀랍게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건 한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양에서 베스트셀러 1등, 2등, 3등 하는 책들의 저자들 너무나도 큰 괴로움 속에 있다가 서양은 불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전부예요. 화려한 부처가 되고 막 신통자제해지고 이게 깨달음이 아니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 전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불교라는 뭐가 어디 있어요? 불교라는 이름 없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독각이라고 불렀죠. 독각. 혼자 깨닫는. 지금도 독각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몇 사람 봤고요. 다른 종교였는데 문득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 종교 성전을 아무리 파봐도 자기가 이렇게 바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구나. 내가 깨달은 게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근데 이것이 서양에서도 그렇게 깊은 괴로움 속에서 막 우울, 깊은 우울감 속에서 깊은 좌절 속에서 큰 고통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막 죽고 싶은 마음으로 괴로워하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문득 깨어난 겁니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다 깨닫는 경우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전과 어디를 찾아봐도 선의 황금, 선사 스님들이 깨어난 사례를 찾아보면 참선하다 깨달았다 이게 없습니다. 법문 듣다 깨달았다, 길을 걷다 깨달았다, 사람들이 뭐 무슨 대나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시장에서 뭐 싸우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뜰 앞에 잔나무라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이런 것이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전 바이런 케이트나 에카르트 툴레처럼 깊은 고통 속에 있다가 불교를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깨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난 서양의 무수히 많은 영적인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100% 깨닫고 나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깨달음을 증거해 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있을 거야 해서 찾다가 불교 경전을 접하고 어록을 접해서 깨달음 이후의 보임이라고 하는, 보림이라고 하는, 견성 이후의 보임은 전부 다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을 통해서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황벽어록 같은 것들은 되게 지금 읽어도 상당히 되게 세련되고 되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어떤 어법들을 구사하는데 서양의 많은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런 어록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의 보임을 읽어갑니다. 즉, 저도 한때 한 15년쯤 전에 그때는 불교가 그냥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교밖에 없었는데 도반 스님들 선방에 오랫동안 다닌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 불교 안에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딴 데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국 전 세계 모든 곳곳에 깨달음에 관련된 두루두루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불교밖에 없구나라고 확연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사상, 철학, 종교, 모든 전거, 책들, 아무리 좋은 경전들도 위대한 성자, 현자라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도 언뜻 깨달음의 근처까지 가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힌두교의 성인들도 보면은 견성의 근처까지 가는 얘기들은 두루두루 합니다. 많은 힌두교 성인들도. 즉, 심지어는 타종교에서도 견성에 언뜻 가까이 가는 이야기들을 비슷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언뜻 일별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세상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어떤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언뜻 일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놀라운 점은 견성 근처에 가는 언뜻 터치하는 얘기는 있지만 불교처럼 견성 이후의 보임까지 완전한 견성 성불까지 그 보임 이후의 체계를 이 시부도가 그거잖아요. 시부도 이후 견성 이후 보임까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런 놀라운 텍스트 금강경이라는 게 견성 이후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보는 책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텍스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고전이 전 세계 전체에 불교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서양에서 깨달았어도 전부 다 불교 텍스트를 보고 자신의 공부를 읽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독실한 타종교 신자였는데 문득 깨달았는데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반야심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는 정말 그분 표현을 참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진짜인데 이걸 모르고 내가 살아왔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불교의 비입자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문득 너무 고통받다가 문득 자기 성품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교를 찾아봤더니 자기가 깨달은 게 딱 반야심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관음시식에 나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생불멸이라는 이치.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초청되는 우리 영가님을 부르죠. 영가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영가시오. 유주무주 영가시오. 인연 따라 작용하는 본래 면목 참소식을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주피 소리, 요령 소리를 세 번 흔듭니다. 이걸 아시겠느냐? 왜 이걸 아시겠느냐 됐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 요령 소리야. 듣기 좋은 소리야, 듣기 싫은 소리야, 어떤 소리야, 이 해석을 따라가서 이 소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 소리를 해석한 다음에 그 소리 들었어? 물어보면 어, 들었지. 그 소리 알아? 알지. 이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내 머릿속에 요령 소리라고 기억해놓고 언어로서 기억해놓고 그 소리를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놓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요령 소리, 좋은 소리,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언어로 딱 개념화한 다음에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소리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요령 소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령 소리를 들으라고 할 때 요령 소리를 못 듣고 요령 소리를 내 안의 생각으로 필터로 색안경으로 걸러서 상으로 이미지로서 요령 소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요령 소리라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요령 소리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어요. 법상 스님이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법상 스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계시는 2,300명이 계시면 여기 계시는 2,300명의 머릿속에 금년사 주지 스님은 다 다른 주지 스님입니다. 300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이미지로 그려놓은 법상 스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저건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머릿속에 법상 스님은 진실이 아니야. 저건 우리 모르는 얘기만 하고 전혀 뭐 감동스러운 얘기를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안 좋게 느끼는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아, 이것도 또한 극단의 착각이에요. 법상 스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주 간절하게 또 듣겠죠. 즉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기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듣고 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식대로 해석된 법상 스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봄과 동시에 부처를 봅니다. 선사 스님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다. 도가 무엇입니까? 시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습관적으로 이 시계가 왜 도지? 시계가 왜 부처지? 하면서 이 시계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시계라는 용어 말 없이, 시계라는 개념 없이, 그 모든 분별 망상 생각 필터 없이, 분별해서 걸르는 것 없이, 색안경으로 필터로 바라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직접적으로 이 소리를 먼저 들으니까. 먼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걸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것도 그것이고, 첫 번째 자리에 제일의제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 곧장 부처를 만난다. 즉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해석하기는 해도 해석하기 이전에 저를 봐서 이렇게 보세요. 인연 따라 작용하는 제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인연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소리를 저를 보고 이 소리가 인연 따라 나타나니까 이 소리를 듣는 이 인연 따라 작용하는 그 첫 번째 자리 그 본래 면목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여러분이 해석해서 들으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죠, 그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고, 그냥 듣는 그 자리에서는 300가지 소리가 아니죠. 그냥 하나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의 소리가 자기 귀에서 내식대로 해석한 다음에 이게 요령 소리야 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300가지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소리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분별하기 이전에는. 이처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요령 소리 듣는 것에 본래 성품이 드러나고, 주먹 쥐고 펴는 것에서 본래 성품이 확인되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촉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작용하는 이 순간에 참된 자성이 확인된다. 오늘 천도의 이 인연으로 이 소식을 깨달으면 곧장 바로 여기에서 견성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그러나 만약 아직 업장으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 천도업회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대자유를 얻을 인연을 얻으시고 극락왕생을 하십시오. 빨리 깨달아 부처가 돼야 된다. 이게 왜 어렵지 않은 것이냐 하면, 없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면은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부처니까, 이미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를 깔고 앉아 있고, 여러분 부처를 통해서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를 통해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아까 먹은 음식이 지금 이미 소화를, 여러분이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소화되고 있죠? 이 부처는 본래 자리는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상은 무위법입니다. 내가 애써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애쓸 필요 없이 다 저절로 주어집니다. 배고프면 밥이 주어지고, 밥 먹고 나면 저절로 소화하고, 여러분 의식하지 않았는데,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법하는 내내 숨 쉬는데 한 번도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저절로 숨 쉬고, 집에 갈 때 출발만 하면 알아서 이 발이, 내가 이번에 왼발을 들 거야, 이번에 오른발을 들 거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고, 운전하면서 딴 생각해도 차가 지운지 알아서 가요. 저절로 나를 끌고 갑니다. 이 무위법에서, 무위자연으로서 자연 그대로 본래 성품이 부처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하는 무언가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괜히 못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열등한 줄 알고, 우월한 줄 알고, 이런 허망한 착각만 없으면, 분별 망상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비좁은 존재가 내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나구나. 내가 이 우주라는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잠깐 살다 가는 게 아니고 내 본래 면목이라는 참나, 진정한 나라는 본래 자리에서 이 우주가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지구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부산도 왔다 가고, 이 몸뚱아리도 왔다 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왔다 갈 뿐이지 이 본 바탕 자리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온갖 일이 있어도 한 생각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깊은 꿈속에 빠져 있을 때, 꿈도 꾸지 않은 깊은 꿈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무 문제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본래 부처 자리예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온갖 문제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문제는 실제 바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모든 것이 생각, 망상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이 자리에서 불생불멸이다. 본래 죽음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기복적인 불교를 공부하던 사람들, 혹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불교 가르침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선사 스님들의 말들이 처음에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저절로입니다. 이 공부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나는 발심만 하고 법문만 들으면 돼요.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놀라운 점은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된다 그래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에 아주 더디고 스님들일수록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돼요. 왜? 스님들은 당신이 10년, 20년, 30년 닦아온 게 있고 해온 게 있고 머릿속에 정리한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발끈하고 싹. 스님들은 그건 법이 아니야 라는 말에 칼군까지 난다니까요. 그게 전부니까 자신 인생에. 안 받아들여요 스님들은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 받아들이는 스님들도 계시죠. 당연히 열려있는 분들은.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안 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오히려 순수하신 일반 신도님들이 훨씬 더 이 공부에 적합하고 더 빠르게 이 공부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걸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 문제가 없구나. 난 문제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건 뭐 그냥 왔다 가는 것이구나. 잠깐 휘둘린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구나. 왜?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이 참된 진실의 자리가 여러분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부처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 우주 전체이고 여러분 손오공이 삼장법사 손바닥에서 아무리 도망가도 삼장법사 손바닥 아니잖아요. 이 우주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짓거리를 다 한다 해도 여러분 손바닥 아닙니다. 과학이 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무슨 위대한 학자가 수십 년을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수십 년을 어떤 학문을 연구한다 해도 여러분 손바닥 아니에요. 그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벌레 자리, 이 자리를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왜? 그건 전부 다 생각 노름이기 때문에 분별 망상 노름이기 때문에 대학교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이 공부는 생각을 넘어가는 거라 여러분은 단박에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박사 논문 모든 책들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건 전부 다 생각이니까 생각 너머에 참된 진실에 닿을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천도제를 봉행하겠습니다.